한국인은 100% 오해하는 북한말 탑3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응. 삼덩 토수. 토수는 북한말로 넣는 사람이라 말이야. 이야, 드디어 만나네요. 형은 뭐 좋아하세요? 예, 저는 이제 좀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예, 예. 오, 그럼 넣는 사람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예, 저는 저 남자가 아니라 저 이제 여자를 좀 좋아합니다. 예. 아, 그럼 여자 넣는 사람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니, 북한은 여자가 넣습니까? 이덩 마가리. 마가리는 오두막을 뜻한다 말이야. 형, 마가리는 한국말로 뭐예요? 아, 마가리. 아, 마가리. 이제 대가리라는 뜻이죠. 생선 대가리 할 때. 1덩 1 없습니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1 없다는 말은 괜찮다는 뜻이라 말이야. 일은 좀 할 만하세요? 아우, 일이 너무 많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 아니요, 일 없어요. 아니, 방금 일 많으시다고. 아, 네, 일이 너무 많네요. 도와드릴까요? 아이, 일 없어요. 옥상으로 올라와 보실래요? 한국인은 111% 오해하는 북한말 탑2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응. 이덩 불알. 백열등은 불알, 형광등은 긴 불알, 초크등은 시불알, 창들리에는 때불알, 혼합등은 잡불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북한에서는 조명을 아래 불이 들어온다 하여 불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물론 현재는 전능알로 부른단 말이야. 아,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형, 불알 좀 확인해주세요. 어, 갑자기 불알은 왜? 어, 그럼 부탁하시니까 우리 정은이 얼마나 컸는지 좀 볼까요? 아이, 1덩 연락. 북한에서는 축구할 때 패스를 연락이라고 한단 말이야. 에, 축구 이거 다 끝나고 연락해. 누구한테 연락해? 나한테 연락해. 형 근처야? 어디로 연락해? 지금 집이니까 축구 끝나면 연락해. 아니, 형이 옆에 있어야 연락하지. 네가 연락해야 집에서 출발하니까 연락해. 아니, 내가 집까지 어떻게 연락해? 전화로 연락해. 전화로 연락하라고? 어, 전화로 연락해. 숨을 쉬어! 아, 씨발 내 다리. 한국 사람은 111% 오해하는 북한말 탑2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응. 이덩 우를 보제야. 북한에서는 위를 우라고 한단 말이야. 우를 보라는 말은 위를 보라는 말이라 말이야. 형, 우를 봐봐. 참 아름다워. 어, 우를 보라니. 우가 뭐죠? 아니, 저 우를 보라고. 아름답잖아. 어, 우가 아름답다니. 정은 씨는 우가 아니라 좌 아니었나요? 1덩 배워주제야. 북한에서는 가르치다를 배워주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배워주라는 말을 한국 사람이 들으면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너가 배워줘봐 라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누나, 3 더하기 3 좀 배워줘. 어우, 수업시간에 저 졸았나 보네요. 그 쉬운 걸 자 배워줄게요. 고마워. 아이, 누나 뭐해? 배워주라니까. 아니, 배워주려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배워주는데 왜 가만히 있어? 아, 알았어요. 열심히 배워드릴게요. 자, 이 석상 같은 경우는 1200년 전에 서로 배우려고 병신같이 가만히 있다가 돌이 되어버린. 한국 사람은 111% 오해하는 북한말 탑2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응. 이덩 에미나이. 북한에서는 여자아이를 에미나이라고 한단 말이야. 와, 형 북한말 많이 한다. 에미나이도 알아? 어, 에미나이요? 알죠. 에미의 나이 아닌가요? 제 에미의 나이는 84세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어, 일본어 나이는 없다는 뜻이죠. 에미가 없다는 뜻이니까 정은씨는 에미나이군요. 1덩 죽이다. 북한에서는 조명을 끌 때 그리고 밝기를 낮출 때 불을 죽인다고 한단 말이야. 어우, 싸게리 형 안녕. 예, 이제 뭐 오랜만입니다. 예. 아, 근데 조명이 너무 밝다. 죽여도 돼? 아니, 이제 밝다고 죽이면 안 되고. 예, 그냥 제가 끄겠습니다. 어, 땡큐. 아니, 근데 설주야, 전기세 올랐다는데 집 나올 때 다 죽이고 나왔지? 네, 다 죽이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아니, 왜 죽이고 그럽니까? 형은 안 죽여? 저희는 이제 좀 죽인 적은 없습니다. 예. 아, 참. 에? 우린 집 나올 때마다 죽이는데. 김정은은 집을 나올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멍청한 남조선 괴뢰들은 전기 약간 줄 모르고 항상 집불을 켜놓는다는 부러운 소식입니다. 한국인은 500% 오해하는 북한말 탑2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응. 이덩 수갑. 북한에서는 장갑을 수갑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어, 정당히 춥네요. 아, 제인이 형 추워? 그럼 수갑 낄래? 어, 제가 야외 플레이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 소리야? 정하시겠다면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정은씨가 수갑 차시고 제가 채찍을... 1덩 사자고추. 북한에서는 피망을 사자고추라고 한단 말이야. 사자 머리를 닮은 고추 품종이라서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어우, 싸게리 양 안녕.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썩어 있어? 아, 피부가 썩은 건가? 아니, 이제 결혼기념일 선물을 할 적에 예? 마음에 안 든다고 삐져가지고서는. 어우, 참. 아이, 형 내가 여자 마음 전문이잖아. 여자들은 먹는 걸로 다 풀려. 설주한테 사자고추 주니까 엄청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 내가 와서 수갑 끼고 맛있게 먹더라니까. 아니, 이제 수갑 끼고 고추는 좀. 정은씨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어, 그치. 먹는 게 예뻐서 다 봤지. 아니, 이제 사자고추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유, 클수록 좋지. 북한이 생각보다 오픈마인드네.